여러분 안녕하세요. 흑임자 TV의 백임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령 장길이 암각화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배울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암각화라고 하는 것 단어가 좀 어려워요. 암각화는 바위 그림이란 뜻입니다. 암각화, 바위에 새긴 그림이다 이런 뜻이겠죠. 암, 바위, 각, 새겼다, 화, 그림. 그래서 정확히는 바위 새긴 그림인데요. 바위에 새긴 그림이란 뜻인데요. 암각화하고 바위 그림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자, 이 암각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울주 암구대 방각화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고령 장길이 암각화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위 그림이 뒤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 여기 좀 봐주세요.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 좀 잠깐 좀 보실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바위 그림입니다. 여기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원 같은 게 있죠. 뭐를 상징할까요? 네,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을. 자, 그 다음에 옆에 무슨 물결 무늬가 있죠. 이거는 이제 물을 당연히 상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각형의 무늬는 검. 그러니까 이 검이 뭐냐,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검입니다. 칼이죠. 그것을 지금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고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해 먹고 사는데요? 농사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곳의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렇습니다. 비입니다. 비. 그러면 그 비를 누가 내려주나요?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에 빌어서 비를 내리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좀 옆으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여기 좀 자세하게 암각화 정경도에 대해서 70년대 뭐 90년대 이렇게 변화상을 이렇게 좀 보여주셨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자, 고령동, 이 고령동이 아니죠. 고령 장길이 암각화는 농사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건데요. 이거와 좀 대비되는 게 있죠. 혹시 여러분들 울주 방구대 암각화 가보셨나요? 예, 거기는요, 바닷가예요. 바닷가. 동해바다에 있는, 지금의 울산 쪽에 있는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풍요와 다산은 뭘까요? 네, 물고기를 잘 잡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가 뭐죠? 고래입니다. 그래서 그 울주 방구대 암각화에는요, 큰 고래, 그렇죠? 그런 고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즉, 그쪽에서는 이제 어업이죠? 물고기를 잡는 것이고, 이쪽은 산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암각화여도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고령 장길이 암각화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네,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울주 방구대 암각화는 뭐예요?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뭐예요? 바다에서 그렇죠, 물고기 잡는 거, 큰 물고기 잡는 거,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고래가 등장한다고요. 하지만 여기 고령 장길이 암각화에는 뭐 바다하고 관련이 없는, 요 완전히 산으로 둘렀어요. 한번 카메라 감독님 쭉 한번 돌아봐 주실래요? 이 동네를, 동네를 한번 쭉 돌아봐 주실래요? 네, 보세요. 온 사방이 산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죠. 여기는 그냥 농사 짓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고래가 등장할 수 없겠죠. 왠지 여러분, 어이구,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고령 장길이 암각화에 고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령 장길이 암각화를 배워봤습니다. 여기는 알터 마을입니다. 여러분, 안녕!